자, 이 누르술타노프와 타케사코 가즈토 이 경기는 사실은 이제 복싱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 미들급이면 세계 시장에서도 강호가 득식을 되는 그런 체급이고 사실 카자흐스탄의 복싱 영웅 겟나디 골로프킨이 지금 미들급을 지배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자니벡 알림 하눌릭 이 선수 WBO 미들급 잠정 챔피언이에요. 그 두 선수에 이어서 카자흐스탄의 또 걸출한 미들급 스타 지금 메이림 누르술타노프가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되고요. 네. 지금 출전하고 있는 다케사코 카즈토 이 선수는 그 일본의 하드펀쳐고 아시아에는 적수가 없는 선수입니다. 네. 뭐 전적만 봐도 15승 중에 14KO 승이거든요. 무패 복서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표정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항상 그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복서예요. 다케사코 카즈토 선수가 링 위에 올라왔습니다. 올해 나이 32살, 신장 177cm, 16전 가운데서 15승 1무 무패. 15승 가운데 14KO니까 거의 한 98% 이상의 이 KO 승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긴 것은 거의 다 KO로 이겼던 다케사코 선수고요. 자, 이어서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타노프가 들어옵니다. 메이림 누르술타노프. 카자흐스탄의 그 복싱 영웅 대열에 과연 들어설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뭐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만한 기량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마추어에서 걸출한 성적을 내고 미국으로 스카우트가 됐어요. 미국에서 프로 데뷔를 하면서 지금 18번의 경기를 모두 이기고 있는데 미국에서 11번, 그리고 카자흐스탄 본국에서 4번, 또 러시아에서 2번, 폴란드에서 1번 이렇게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경기를 치렀는데도 전승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량을 그 알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누르술타노프 선수도 이제 18전 가운데 10KO 승리가 있습니다. 18전 18승 전승에 누르술타노프입니다. 홈링이 아닌 적지를 돌아다니면서 18번을 전부 이겼고 또 KO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는 부분은 네. 외려 더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전부 KO라면 펀치가 강해서 그럴 수 있지만 18승 10KO 전승 또 여러 나라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다 이겼다는 것은 그 기량이 스킬이 있다는 거예요. 다케사코 카즈토 선수가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올해 나이 32살, 1991년생, 177cm, 16전, 15승 1무, 무패. 자, 현재 동양 챔피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양 미들급 챔피언이고요. 예전에 박종철 선수, 백인철 선수가 가지고 있던 그 동양 챔피언의 타이틀을 다케사코가 가지고 있어요. 이어서 카자흐스탄의 메이림 누르술타노프가 소개가 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올해 나이 30살, 1993년생, 183cm, 18전 전승, 18승 가운데 10KO 승리, 10KO 승리의 누르술타노프입니다. 사실 복싱 경기, 미들급 경기가 상당히 재밌죠. 아, 그럼요? 네. 뭐 걸출한 스타 복서들도 많이 대추됐던 미들급이고요. 지금 WBO 인터내셔널 그 타이틀 3차 방어전입니다. 네. WBO 랭킹에는 4위에 올라있고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끈다면 다케사코든 메이림이든 어느 선수가 승리하든 간에 WBO 잠정 챔피언에게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 경기에 이제 그 개체량의 그 한 개체중은 이제 72.570kg이었습니다. 과연 그 세계 수준의 기량을 갖고 있는 이 메이림 누르술타노프에게 그 아시아 최고의 하드펀처인 다케사코가 네. 어느 정도 또 기량 차이가 있을지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관심거리예요. 이 경기에는 이제 후쿠지 유지 심판입니다. 자, 후쿠지 유지 심판은 베테랑이죠. WBC, WBO 국제 심판을 역임하면서 100여 회가 넘는 세계 타이틀 매치에 주부심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네. 일본의 다케사코 가즈토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타노프 WBO 인터내셔널 미드급 타이틀 매치 1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검은색 트렁크의 누르술타노프 흰색 붉은색 트렁크의 가즈토입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던지고 있는 가즈토. 오. 자, 복부 쪽에 묵직한 펀치를 날리고 있는 다케사코 가즈토. 자, 초반부터 강공으로 나오고 있는 다케사코고요. 네. 자, 거리가 맞지 않았지만 좀 힘이 느껴지죠? 다케사코. 시리의 펀치 파워가 실려 있습니다. 이제 네. 던지고 있는 누르술타노프. 오. 라이트 좋았습니다.
자, 원투 스트레이트가 지금 한 차례 터졌는데 아주 간결하게 나왔어요. 이 두 선수는 이제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커리어에서 그 무패 행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던지고 있는 타케사코. 누군가는 오늘 첫 패배를 맞봐야 되는 그 링이에요. 네. 그 선수의 그 푸덕이라든가 그 자세가 기본기가 아주 단단하군요. 그렇죠. 미들급 경기입니다. 현재 리드 펀치가 아주 날카로운 메이림 누르스토 노프예요. 네. 스피드에서 차이를 좀 보이고 있네요. 자, 오, 끝쪽에 다케사코의 묵직한 펀치, 라이트 바디 공격, 바디 블록. 아, 준탁한 펀치를 네. 던지고 있는 다케사코고요. 이 미들급 체급에서는 사실 이제 그 바디 공격 한두 차례 정확하게 들어가면 못 일어나죠. 그럴 수 있죠. 그 데미지가 경기 후반에 네. 꼭 나타나게 됩니다. 자, 로훅 스트레이트. 다케사코 매서웠습니다. 유효타로 연결되진 않았고요. 자, 훅 이후에 랩터 펏 올려쳐보고 있는 다케사코. 다케사코는 자신감을 가지고 초반부터 압박해 나가고 있어요. 묵직한 네. 펀치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다케사코입니다. 자, 복부에 좋은 펀치를 많이 지금 터뜨리고 있는 다케사코고요. 자, 오랜만에 누르스타노프의 라이트 훅. 누르스타노프는 페이스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파워 펀치를 던지지 않으면서 좀 탐색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초반 라운드에 다케사코가 승부를 거는 듯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다케사코. 자, 물불 가리지 않고 초반부터 지금 강공으로 나가고 있는 다케사코인데 원투 스트레이트 던져보고 있는 다케사코. 살짝 피해 빠져나오고 있는 누르솔타노. 다케사코의 그 무거운 펀치를 미스블로우로 만들고 있는데 야, 지금의 보드블로우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랩도 끊어쳐보고 있는 누르솔타노. 반격이 만만치 않은 누르솔타노. 1라운드 끝납니다. 오, 누르스타노프가 지금 1라운드를 설렁설렁 하다가 네. 어, 경기 라운드 후반에 아주 된통 큰 펀치를 맞았어요. 아, 깨끗했었던 잽 이후에 바디블로. 자, 카바링 뒤쪽으로 들어가죠. 지금 이 누르스타노프는 1라운드를 탐색의 어떤 시간으로 보낸 것 같아요. 네. 이 누르솔타노프 선수가 이제 반격해서 나오는 펀치 보면 이제 아, 눈이 빠른 선수네요. 그렇죠. 네. 스피드도 확실히 갖춰져 있고 하지만 그 확실한 파워를 얹어서 펀치를 던지진 않았던 1라운드입니다. 선수들이 이제 12라운드까지 그 경기는 이제 나름의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어느 정도 짜고 나오는데 어, 그렇죠. 아, 누르솔타노프로서는 좀 장기 전에 그 느낌을 갖고 나왔는데 다케사코는 그렇지 않은 듯한 느낌이에요. 다케사코는 초전 박살이에요. 네. 강공 1변도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2라운드 시작됩니다. 또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이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롱훅 던져보고 있는 다케사코. 자, 거리가 좀 미치지 못하는 다케사코의 펀치인데요. 더블 잽. 좌우로 돌고 있는 누르스타노프. 미들급이면 중량급인데 네. 누르스타노프가 아주 경쾌한 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훅 던지면서 바디블로 다케사코 펀치에 맞게 원하고 있습니다. 살짝 빠져나오고 있는 누르스타노프. 등쪽을 때리면 안 되죠. 여유가 있어요. 네. 주심에게 또 어필을 합니다. 네. 자, 오, 커버를 여는 순간에 잽. 다케사코 바지스토. 오, 기회가 되고 있는 다케사코 밀어붙입니다. 누르솔타노프가 약간 그 방식을 오, 그러나 좌우 연속해서 훅을 던지면서 빠져나오고 있는 누르솔타노프. 자, 순간적으로 몰리니까 네. 파워 펀치들을 던지면서 빠져나오고 있는 누르솔타노프예요. 아, 저런 기량은 좋죠. 그렇죠. 다시 좌우 누르솔타노프. 아, 다케사코가 계속 싸움을 걸고 있어요. 누르솔타노프도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스피드 차이가 현저하게 느껴집니다. 자, 복부 쪽에 가벼운 펀치
사케사코 가지토 선수가 이제 무패. 역시 누르술타노프 선수도 무패. 과연 두 선수의 그 무패 행진은 계속 이어질지 어느 한 선수는 패를 안아야 됩니다. 아, 다크다코는 지금 100%의 힘으로 계속 상대를 공략을 하고 있고요. 펀치를 서로 교환하면서 이제 감정이 좀 쌓이죠. 그렇죠. 롱 다케사코 자 스트리트 이프에 훅 던졌습니다. 어쿤블록 레프트 바디 오 누르술타노프의 깨끗한 펀치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안면쪽에 적중시키는 누르술타노프 빠르고 정확한 콤비네이션이에요. 미들급에서 저런 콤비네이션을 구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 펀치 나오는 게 아주 깨끗한데요. 그렇습니다. 아, 이 더킹 모션으로 이 빠져나오는 것도 아주 부드러운 누르술타노프. 하지만 파워풀하게 계속 상대를 압박하고 있는 다케사코예요. 레프트 잽. 라이트 스트레이트. 다케사코. 다시 라이트. 자, 하지만 누르술타노프 자세히 역전됐습니다. 펀치를 보면서 피하고 있고요. 2라운드 끝났습니다. 아, 아주 박진감 네. 넘치는 대결입니다. 경기 내용이 좋은데요. 아 다케사코가 작정을 하고 짓고 올라왔고 유감없이 압박을 펼치고는 있지만 이 누르술타노프의 매서운 반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다케사코 선수는 이제 잽 이후에 여기서 이제 약간 스텝 약간 방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리가 이제 로켓 걸렸던 누르술타노프였습니다. 그러나 연속 펀치로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누르술타노프. 자, 여섯 개까지 네. 콤비네이션이 지금 나가고 있고요. 다케사코의 그 커버 위쪽으로 던지는 펀치도 상당히 상대 얼굴에 스며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 한 30%의 파워를 펀치에 얹었다면 2라운드에서는 7, 80%의 그 파워를 좀 실어서 때리고 있어요. 네.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타노프를 응원하는 카자흐스탄 팬들의 모습이었었고요. 3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타노프 일본의 다케사코 가지토 자, 스텝을 사용해서 링을 넓게 사용하고 있는 누르술타노프고요. 다케사코는 오로지 전진입니다. 라이트 어퍼 치고 빠져나오는 누르술타노프 이 다케사코 가지토 선수도 펀치를 상당히 많이 넣는 복수군요. 그렇죠. 하지만 좀 단조로워요. 네. 지금 공격 루트가 마땅하게 없기 때문에 잽으로 시작은 하고 있지만 후속타를 맞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이제 본인의 체력 부담은 되겠죠. 그렇죠. 그만한 경험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레프트 바디. 오, 깨끗한 보디 블로고요. 가지토로서는 다케사코를 약간 충격적이었는데요. 랩트 누르술타노프의 연속된 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3라운드 다케사코가 부지런히 펀치를 내고 볼, 있는데 자 누르술타노프가 반박자 빨라요. 네. 자 데뷔 라이트 좋았습니다. 누르술타노프 자 휘청거렸던 다케사코 가지토 기회를 막고 있는 누르술타노프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후 라이트 어퍼 롱 후 유효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흔들리고 있는 다케사코 가지토 누르술타노프의 라이트 다시 라이트 한번 넣었습니다. 안면쪽에 적중시키고 있는 누르술타노프 자 저런 펀치를 다케사코가 견뎌내고 있습니다. 자 다케사코 가지토가 지금 3라운드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흔들리지 않고 있고 거리를 재고 있는 펀치에 힘을 더 주고 있는 랩터퍼 누르술타노프 어퍼컷이 정말 날카로운 누르술타노프예요. 다케사코 가지토 선수의 내구력도 대단하군요. 라이트 스트레이트. 자, 내구력과 투지가 엄청납니다. 다시 거리를 재면서 라이트 오퍼. 지금 수많은 유타를 허용하면서도 흔들림이 없는 다케사코예요. 얼굴에 많이 일그러진 다케사코. 라이트 롱 던지고 있는 누르술타노프 랩트 바디 라이트 랩트. 아, 다양한 공격이에요. 쓰러지지 않고 있는 다케사코입니다. 자, 지금 다리가 많이 좀 풀려 보이는 다케사코인데요. 누르술타노프의 펀치에 다케사코 가지토 버팁니다. 다시 랩트 바디.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합니다. 코피를 흘리고 있는 다케사코고요. 너무 많이 맞고 있습니다. 자, 얼굴에 많이 좀 일그러진 다케사코가 또 라이트. 자, 지금 스피드에서 전혀 상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3라운드 시간 다 됐습니다. 자, 후! 3라운드 끝납니다. 3라운드에서는 뭐 완전한 그 우세한 노릇을 타놓고의 라운드였습니다. 이번 라운드를 버텨낸 것이 신기할 정도로 네. 정말 많은 유효타를 허용했거든요. 그동안에 이 다케사코 가즈토가 많은 경기를 치른 선수인데 이렇게 많이 맞은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만큼 어퍼컷, 훅, 스트레이트 정말 다양한 공격을 그것도 한 라운드 3회전에서만 맞았어요. 그렇죠. 저렇게 네. 많이 허용을 했는데도 내구력은 좋지만 이제 누적되죠. 그렇죠. 맷집은 끝까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무서운 기량을 3라운드에 보여줬던 메이림 누르스탄 오프인데요. 4라운드가 더 기대되는 누르스탄 오프. 반면에 다케사코 가즈토가 어느 정도 그 체력 회복이 됐는지 4라운드 시작됩니다. 3라운드에는 확실한 기량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부 쪽으로 펀치를 찔러봤던 누르스탄 오프. 1-2. 자, 다케사코의 펀치가 조금 이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다케사코가 움직임이 너무 둔해요. 메이림은 그보다 훨씬 지금 빠른 움직임을 가져가고 네. 있거든요. 미들급에서는 레프트 바디 상당히 빠르고 유연한 그런 네. 몸놀림이에요. 3라운드에 완전한 승기를 잡았지만 무리하지 않는 챔피언 누르스탄 오프입니다. 많은 펀치를 3라운드에서 허용한 다케사코 가즈토가 이전 라운드처럼 지금 달려들지를 못하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쳐들어가고 있는 다케사코 가즈토. 자, 누르스탄 오프가 공격을 조금 늦춰주니까 다케사코가 바로 공격합니다. 네. 이 상체의 그 유연함이 누르스탄 오프의 장점이군요. 그렇죠. 아주 부드럽고 네. 빨라요. 자, 안면 쪽에 계속해서 가벼운 펀치 내고 있는 누르스탄 오프 빠져나옵니다. 다케사코의 펀치를 전부 보면서 지금 미스시키고 있고요. 네. 이 복싱의 그 디펜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발로 하는 디펜스가 참 좋은 디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민호 선수도 그런 부분을 보여줬고요. 네. 누르스탄 오프도 그런데요. 복부 쪽에 둔탁한 펀치 이후에 안면 공격 빠져나오는 누르스탄 오프. 채찍 같은 그런 원투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펀치를 내봤던 누르스탄 오프. 지금은 크로스 타이밍이었는데 네. 둘 다 빗나갔어요. 어퍼의 이은 안면 쪽에 단타 누르스탄 오프. 순식간에 3연타예요. 좋은 펀치를 가지고 있네요. 누르스탄 오프. 다시 원투 스트레이트. 또 세 발이고요. 원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량이 아주 돋보이는 그 챔피언입니다. 자, 원투 스트레이트. 다케사코 가즈토 펀치를 내봤습니다. 라이트 어퍼. 라이트 던지고 있는 누르스탄 오프 유타. 레프트 바디. 공기를 잡고 오즈 펀치를 내고 있는 누르스탄 오프입니다. 다크사코의 투지가 정말 대단하군요. 네. 그렇게 많은 펀치를 이용했으면 위축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달겨들고 있어요. 근속은 손에 높이 살만한 선수군요. 그렇습니다. 4라운드 시간 다 됐습니다. 1-2. 4라운드 끝납니다. 메이림 누르스탄 오프의 경기력이 인상적입니다. 3라운드에 그 정도로 상대방을 두들겼으면 4라운드에 다음 라운드에는 승부를 거는 것이 일상전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라운드에 승부를 전혀 걸지 않았어요. 지금 다케사코가 네. 치고 나오도록 그 경기를 좀 풀어준 그런 그 챔피언의 경기 운영인데 지금도 뭐 정타였다면 그렇죠. 다케사코로서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경기가 끝날 수도 네. 있는 그런 펀치가 미스가 됐고요. 경기 운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베이림 누르슬타노프입니다. 누르슬타노프를 상대하는 다케사코 가지토가 지금 이제 본인의 전략대로 좀 안 되다 보니까 아주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조바심이 날 수밖에 네. 없죠. 3라운드는 정말 위험했었던 다케사코. 지금 추지로 그런 부분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다케사코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량차가 너무 나게 되면 추지도 버티는 것이 한계가 있죠. 맞습니다. 5라운드입니다. 묵직한 펀치 다케사코 가지토. 지금 저 원투는 메이림 술타 누른 술타노프가 맞질 않아요. 네. 찔러보고 있는 누른 술타노프. 살짝 피하는 누른 술타노프. 공격이 먹히지 않으면 위축될 법도 한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가는 다케사코입니다. 자, 들어가다 다케사코 가지토 또 얼굴을 맞았습니다. 이 경기 운영이 누르슬타노프가 상당히 노련하군요. 아, 정말 잘하네요. 네. 심리적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누르슬타노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자체를 좀 쥐락펴락하고 네. 있거든요. 가벼운 펀치 상대를 코너 쪽에 몰고 있는 다케사코 가지토. 자, 정확한 유효타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다케사코는 지금 너무 단조로워요. 다시 라이트 치면서 빠져나오고 있는 누르슬타노프. 누르슬타노프 선수가 이제 카자흐스탄 복싱 국가대표 출신이고요. 카자흐스탄의 그 미들급에 아주 그 스타 대열에 있는 선수입니다. 18전 전승의 누르슬타노프. 자, 뭐 겐나디 골로프킨이나 자니벡 알림 한올리 이 선배 복서들의 버금갈 만한 그런 네. 기량을 오늘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올려쳐보고 있는 다케사코. 커버 위. 다케사코도 숏펀치를 던지면서 지금 활로를 좀 모색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콤비네이션 동작 같이 좋습니다. 누르슬타노프. 그 두터운 가두를 뚫고 펀치가 들어옵니다. 아, 날카로운 펀치를 계속 내고 있는 누르슬타노프. 다케사코 가지토가 지금 이제 코너 쪽에 지금 그 가둬놓고 경기를 하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초반에는 이 누르슬타노프가 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이제는 다케사코의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를 주고 경기를 해도 카바 위로다 미스를 시킵니다. 자, 조금은 욕심을 내보고 있는 다케사코 가지토. 네. 자, 지금은 다케사코의 공격을 통했습니다. 네. 자, 기도한 끝에 결국은 이제 유타가 나옵니다. 그러나 바디블로 응수하고 있는 누르슬타노프. 5라운드 끝납니다. 뭔가 틈이 보일 것 같았는데 그 이상 헤집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다케사코예요.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다케사코 가지토와 누르슬타노프 12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이제 중반 이후를 운영을 잘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아주 중요하죠. 네. 지금 누르슬타노프 경우는 그 완급 조절이 보이잖아요. 지금 1, 2, 3, 4라운드를 이렇게 쭉 지내면서 5라운드까지 얼굴 표정 보니까. 그렇죠. 그 늘었다 놨다 하는 그 어떤 그 경기 운영의 묘미를 좀 보여주고 네. 있는데 다케사코는 지금 강공 일변도거든요. 네. 그렇게 가다가는 후반 체력이 얼마나 남아 있게 될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누르슬타노프 선수와 다케사코 가즈토의 WBO 인터내셔널 미들급 타이틀 매치 5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현재까지의 그 판정으로 만약에 간다면 이제 누르슬타노프가 유리해 보이기 때문에 다케사코의 조급한 모습이 더 보이는 거죠. 그렇죠. 현재까지는 네. 다케사코가 일방적으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자, 6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라운드가 거듭되면 될수록 그러면 이제 다케사코는 조금 더 무리한 동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누르슬타노프는 그런 장면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무리해서 상대방을 KO시키려고 한다면 팔을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누르슬타노프가 자제하고 있어요. 자,
타키사 코이의 공격 빠져나오고 있는 누르술타노프. 거리 주질 않고 있는 누르술타노프. 아, 타키사 코가 아주 작정을 하고 펀치를 던지는데 또 안 맞아요. 자, 지금은 이제 쫓아 들어가면서 러블러 조심해야죠. 아주 깨끗한 경기입니다. 네, 레프트 좋았습니다. 누르술타노프. 다키서코가 이제 토의 그 펀치가 이제 허공을 가르는 것이 좀 많은데요. 체력적인 부분이 지금 이제 6라운드 절반 돌입합니다. 누르술타노프의 라이트. 코너에 몰려도 누르술타노프가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접근전에서도 어퍼컷 내보고 있는 누르술타노프. 기본기가 상대 잘 되어 있는 선수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를 파악하는 어떤 그 능력이 습득 능력이 좋네요. 레프트 바디 좋았습니다. 오, 자 충격이 있겠습니다. 자 레프트 훅 주고받고 있는 누르술타노프와 다케사코. 아, 자 연속 더블 펀치. 괴물 같네요. 대단한 맷집이에요. 아, 이 다케사코 가지토가 지금 이제 사실 3라운드에서 위기를 맞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회복되고서도 지금 펀치를 계속 좀 허용하면서도 접근자 펼치고 있는 다케사코입니다. 자, 저 정도 되면 누르술타노프도 질릴 수 있어요. 네. 맷집이 대단하군요. 다케사코 가지토. 맷집, 내구력, 투지 그런 부분은 만점입니다. 자, 가볍게 펀치 올려쳐보고 있는 온라인투 롱홉 던지고 있는 누르술타노프. 펀치에 힘을 실어봤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던지는 펀치 임팩트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네. 누르술타노프는 정교하고 확실한데 원투 스트레이트. 아, 다크사코는 무려요. 살짝 피해 빠져나오고 있는 누르술타노프. 가볍게 펀치 던지면서 링사이드를 돌고 있는 누르술타노프. 빠져나오고 접근적 클린치하고 다크사코로서는 복잡하죠. 그렇죠. 던지는 펀치가 전부 미스되고 있거든요. 자, 사우스포 자세 다시 폼 체인지하고 있는 누르술타노프. 6라운드까지 끝이 납니다.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고 아주 깨끗한데요. 경기는 정말 네. 재밌네요. 여기서 이제 러블로가 있었고요. 아, 뭐 고의로 그런 부분은 네. 아니었고. 아, 이것은 옆구리에 들어갔어요. 확실히 그 한 방 한 방 던지는 펀치의 질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고 있는 선수예요. 원, 투, 쓰리까지. 그렇죠. 서너 개를 기본적으로 던지는 순두를 펴놓고. 네. 한두 개를 던져도 제대로 적중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다케사코입니다. 황현철 해설위원께서 이제 그 현장에 계셨었는데 그 오랜만에 좋은 경기를 보는 이제 국내 복싱 팬들의 만족스러운 표정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때 아주 그 현장 장내가 네. 아주 긴장된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마지막 경기 메인 이벤트 경기입니다. WBO 인터내셔널 미들급 타이틀 매치.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타노프, 일본의 다키사코 가지토. 자, 7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다키사코입니다. 길게 가서는 뭐 승산 없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랩도 치고 빠져나오고 있는 누르술타노프. 자, 좀 이제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다키사코 가지토. 하지만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메이린 누르술타노프입니다. 거리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펀치 내고 있는 다케사코. 잽 던진 이후에 빠져나오는 누르술타노프. 경기를 다케사코가 풀어나가는 패턴 자체를 누르술타노프가 완전히 파악을 해버렸어요. 이 다케사코 가지토 선수도 아마추어 전적이 상당한 선수입니다. 41전, 41번의 아마추어 전적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오늘 뭐 후적수를 만났네요. 그러네요. 지금 14번의 KO 수 중에서 3라운드 이내 KO가 12번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초반 승부를 즐겨 했는데 후반에도 그 스태미너는 여전합니다. 잽을 위아래로 던지면서 안면 쪽에 누르술타노프의 스트레이트. 원투 쓰리! 정말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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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석화 같습니다. 용수철 같은 그런 그 풀풀을 던지고 있는
브루스 스노프고요. 1분 20여 초 남은 7라운드. 이 중반을 거듭 중반을 이제 넘고 있는데 거듭된 펀치에도 이 누르스 스노프의 무게감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대단한 테크니션이에요. 레프트 바디. 자, 레프트 어퍼컷 올려 쳐봤던 가케사코 가지토. 가케사코가 좋은 펀치를 터뜨릴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을 전혀 허락하지 않고 네. 있어요. 자, 거리 주지 않으면서 살짝 피했던 누르솔타노프. 잽잽 이운 스트레이트 누르솔타노프. 완전히 그 우세한 경기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7라운드입니다. 미들급으로서는 이 누르솔타노프가 183cm, 그 리치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죠. 네. 지금 그 카자흐스탄의 선배인 뭐 게나디 골로프킨이나 자니벡 알림 하눌리와는 전혀 다른 복싱 스타일이에요. 좋았습니다. 레프트 턱이 흔들렸었던 다케스코. 아, 빠르고 정확하네요. 비가 내리다가 번개가 번쩍했었던 것 같은 느낌에. 누르솔타노프의 펀치였습니다. 7라운드가 끝납니다. 거의 지금 다케사코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 네. 그런 그 누르솔타노프의 테크닉입니다. 자, 황인철 해설위원께서도 뭐 많은 복싱 경기를 직접 이 그 캐치도 하셨고 또 많은 선수를 이제 가까이서 그 지도하고 계시기도 하고 이런 그 누르솔타노프의 경기력은 상당히 그 상위권 레벨의 선수 아닌가요? 아, 그렇죠. 미들급에서 네. 저 정도 테크닉을 보유한 선수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네. 방어와 공격이 아주 그 이제 조화가 잘 되어 있는 누르솔타노프입니다. 얼굴이 아직도 깨끗해요. 그렇죠. 커버 위로 지금 펀치들을 많이 허용을 했고 유효타 자체는 뭐 본인이 터뜨린 것보다 훨씬 적게 맞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큰 내상은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다케사코 선수가 계속 지금 그 불리한 복싱 운영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펀치를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자, 12라운드 경기 가운데 이제 8라운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8라운드 시작됩니다. 랩트 턱 쪽에 가볍게 펀치 누르솔타노프. 다시 스트레이트 던지고 있는 다케사코 가지토. 두 선수가 내는 펀치의 스피드 자체가 네.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무게감도 조금은 다르죠. 그렇습니다. 자, 클리치 이프의 후드부 쪽에 신경전으로 펀치를 두 선수가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다케사코 가지토가 이제 잘 안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주의를 받았어요. 본인은 정말 답답할 거예요. 그럼요. 라이트 어퍼 레프트 바디. 자, 계속 가지고. 자, 복부 쪽에 누르솔타노프 선수의 펀치 찔러 놓습니다. 자, 복부 쪽으로 잽을 던진다는 거는 안면을 후속타를 노린다는 거예요. 펀치 교환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라이트 누르솔타노프. 클리치 됐습니다. 본인의 무수한 펀치에도 이 다케사코 가지토가 맷집으로 버티고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누르솔타노프도 장기전에 어떤 라이트 턱이 휘청. 오, 자, 자 지금 타격이 있어요. 다케사코 계속해서 펀치 내고 있는 누르솔타노프. 다시 누르솔타노프의 원투 스트레이트. 자, 흔들리고 있는 다케사코. 아, 다케사코 대단한 맷집이네요. 라이트 맞았습니다. 흔들립니다. 자, 다리 흔들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랩트. 자, 훅 던지고 있는 누르솔타노프. 자, 거리가 맞지 않으면서 라이트 랩트. 자, 너무 많이 맞고 있습니다. 자, 못 맞게 상태. 오, 자, 경기 끝납니다. 아, 더 어렵겠어요. 자, 경기 끝내는 후진심이에요. 네, 경기 끝냅니다. 자, 못 일어나죠. 자,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네. TKO 승리로 카운트 하지 않았어요. TKO 승리입니다. 아, 그렇죠. 네. TKO입니다. TKO입니다.
와, 엄청난 펀치에 눈을 술타롭. 그 마지막 러싱이 들어갔을 때는 네. 다케사쿠가 쓰러지기 전에 좀 경기를 스톱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자, 누르슬타노프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8라운드 2분 30여 초 만에, 정확하게는 2분 33초 TKO 승리를 거둡니다. 아, 대단한 선수군요. 보여줍니다. 네. 아, 이 패한 이 다케사쿠가 더 좀 버틸려고 했었는데 투지는 대단했지만 그 펀치를 다 받아내기에는 무리죠. 그렇죠. 그래서 옛말이 틀린 것이 없어요. 매는 장사가 없다. 네. 그 말인데 바람비에도 오줌 젖는 거죠. 그렇죠. 네. 초반부터 너무나 많은 펀치를 허용했기 때문에 자, 스톱을 좀 일찍 해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레프트가 이제 관자놀이 부분에 걸렸고 이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바디 쪽에 안면 쪽에 라이트 여기서 휘청. 자, 이때는 이미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였고 네. 앞으로 쓰러지고 있는 다케사쿠 가지토. 아, 무서운 TKO. 정신력을 보여줬지만 체력이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네. 사실 아. 이 다케사쿠 가지토가 지금 이제 8라운드에 쓰러지는 것도 그동안에 누적된 펀치예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자, 이때 이미 허물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 통렬한 KO 신인데 아이 메림드루 슬타노프 아주 무서운 그 테크닉과 기량을 오늘 보여줬고요. 자, 아직까지도 이 다케사쿠 가지토가 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워낙 많은 펀치를 허용을 했고 아, 펀치에 대한 것이 지금 이제 8라운드에서는 큰 펀치를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또 미들급이잖아요. 아, 그럼요. 중량급이기 네. 때문에 느끼는 데미지가 좀 다를 거예요. 네. 다케사쿠 가즈토의 팬의 그 안타까운 그 표정의 모습인데 패하긴 했지만 이 다케사쿠 가즈토 선수도 이제 도전자로서 참 이 그 패한 선수로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참 투지 그런 것은 충분히 높이 살 만하군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다케사쿠 가즈토입니다. 네. 자, 메이림 누르슬타노프 선수가 8라운드 TKO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누르슬타노프 아주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준급의 그런 그 세계 정상급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의 경기를 안방에서 볼 수 있었고요. 네. 이 메이림 누르슬타노프는 한번 주목해서 지켜볼 만한 미들급의 벽이 워낙 두껍긴 하지만 네. 이 정도 기량이라면 세계 정상에 한 번쯤은 서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갖게 됩니다.